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채널 트래블입니다. 오늘의 영상, 남해 독일 마을 항공 촬영 영상입니다. 사실 독일 마을이요, 원체 유명하잖아요, 그죠? 제가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올린 리뷰가 있고 이야기거리도 참 많은 곳입니다. 꽤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그 환상의 커플, 거기서 이제 철순의 집으로 등장했던 곳도 바로 이 독일 마을에 있습니다. 이미 단물 다 빠진 드라마긴 하지만 드라마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꽤 되는 것 같아요. 환상의 커플 드라마에서 철수가 사는 집이, 보시는 분들 세트장인 줄 아셨을 수도 있는데, 이게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니까 가셔서 막 들어가시고 그러면 살고 계신 분들이 놀라시겠죠? 그러면 안됩니다. 자, 이 한국 경제의 기적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독일 마을, 1960년대 대한민국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일로 떠나야 했던 광부, 간호사분들의 은퇴 후 귀국한, 정착한 그런 마을이에요. 자, 지금 영상에서 지나다니는 분들 조금 보이긴 하는데요, 이분들 관광객이에요. 관광객이 없다면 이 동네가 진짜 사람이 살긴 하나? 뭐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조용하고 또 깨끗한 바람이 불어오는 바닷가 근처니까요, 그런 곳입니다. 자,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대부분의 주택들이요, 이게 그냥 뭐 주거하는 그런 주택이기도 하지만 펜션이나 민박을 대부분이 다 겸해서 하고 있어요. 영상을 보시고 아, 이 동네 괜찮다, 마음에 든다, 한번 가볼까?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쯤 방문해서 묵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독일 소세지하고요 수제 맥주를 함께 파는 뭐 그런 호프도 있고 카페들도 많아요. 편하게 걸으면서 둘러보기에도 꽤 괜찮은 곳입니다. 다만 여름에 가시면 좀 힘들 거예요. 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이라서 도가니가 그냥 나가실 수도 있어요. 자, 그럼 몽돌 해변이 보이는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독일 마을, 새해의 시선으로 감상 한번 해보시죠. 내 맘도 자유로워지길 그대 보며 바래요. 저 푸른 하늘처럼 그대도 영원히 날 놀래 그렇게 힘들게 나에게 모든 지난 수 있을 것만 같아 또 아닌 것만이 I cry back to you 그대로 있어주길 너에게 원하는 건 가끔씩은 나도 어디로 가야 할지 Never
지내보며 바래요. 저 푸른 하늘처럼 그대도 영원히 날 놀래 그렇게 힘들게 나에게 모든 지난 그릴 수 있을 것만 같아 또 아닌 것만이 I'll crawl back to you 그대로 있어주길 오늘도 시청 격하게 감사드리며 채널 트래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독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편 예고편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